네, 안녕하십니까. 황사코의 저스트 트라이 열 번째 시간입니다.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비키니 시즌이 왔습니다. 네, 비키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하체 운동인데, 이 하체를 갖다가 보통들 부분적으로 공략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체는 라인이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로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을 따라서 동선이 그 라인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운동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운동의 이름은 발끝으로 원을 그려라 했습니다. 이 발끝을 따라서 원을 그리다 보면 대퇴사두근, 그리고 내전근, 장내근, 박근, 시골근, 말이 어렵죠? 네, 여러가지가 있는데 다리를 전체적으로 자극시킬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누우셔가지고요. 팔은 대자로 옆으로 두시고요. 발은 90도로 올리겠습니다. 발끝을 포인트를 맞춰주시고요. 옆으로 먼저 벌리시고요. 가운데로 밑으로 내려서 다시 누워서 천천히 올리겠습니다. 예, 요게 한 동작이고요. 연결해서 다섯 번 정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진행되는 운동이고요. 요걸 함으로써 복근까지 자극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따라해보시고요. 따라하신 만큼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매일매일 꾸준히 연습해 주십시오. 이상 황사코였습니다.